F-21 전투기 8대 스텔스 모니. 한국공군 고고도 운신 비행 완료. 240대 먼저 구매 안 됩니까? 한국이 공개한 스텔스 기술에 뒤집힌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미래 전장 선도를 위해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추진 미사일 방어체계 등 핵심 국방전략 기술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와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대 전략기술 분야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인공지능 검은색 위쪽 삼각형 유무인 복합 검은색 위쪽 삼각형 양자 검은색 위쪽 삼각형 우주 검은색 위쪽 삼각형 에너지 검은색 위쪽 삼각형 첨단 소재 검은색 위쪽 삼각형 사이버 네트워크 검은색 위쪽 삼각형 센서 전자기전 검은색 위쪽 삼각형 추진 검은색 위쪽 삼각형 대량 살상무기 대응 등이다. 10대 분야별로 2사계씩 총 30개 국방전략기술이 선정됐는데 미사일 방어 고위력 정밀타격 극초음속 추진지향성 에너지 유무인 협업 전자기전 대응 등이 포함됐다. 미사일 방어 기술에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한국형 아이언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개량형, 블록 3, 개발 등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핵심 미사일 방어 기술 개발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도 중량 890으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개발은 고위력 정밀타격 기술의 핵심 과제로 꼽히며 극초음속 추진 기술과 관련해서는 극초음속 비행체 추진 기술과 형상 설계 등이 진행 중이다. 군은 고위력 정밀타격 기술과 관련해 적무기체계 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초장거리 고위력 포와 탄도미사일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향성 에너지는 레이저 무기를 의미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3월 미래도전 국방기술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용으로 100kW급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의 원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유무인 협업 기술은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국산 무인 스텔스 전투기 UCAV가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이 연구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1년 11월 KF-21 UCAV 3대와 함께 편대비행을 하는 모습이 구현된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자기전 대응 기술에는 유사시 적 전력 송신망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적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장비를 무력화하는 EMP, 전자기펄스탄, 개발 등이 포함된다. 북한 방공망과 무선지휘통신 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전 항공기,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사업도 내년에 시작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3일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자전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4건을 의결했다. 그물망처럼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최적 타격수단을 찾아내도록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위사변경을 도와주는 킬웹은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기술인 지능형 통합지휘결심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서 킬웹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기술을 망라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 국방 목표를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뒷받침하는 기본서로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최상위 문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기술별 개발 로드맵을 담은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하며 국방기술기획서는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된다. 2. 개관 칼럼 항공우주산업의 변천사.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1970년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50여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지금은 우리 기술로 설계,
제작된 항공기를 선진국 등에 수출하고 K-방산의 주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항공우주청의 사천지역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과거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살펴보자. 먼저 우주산업의 변천을 살펴보면 1970에서 1989년 서방 강대국들이 우주 경쟁을 펼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고 F-5 전투기와 MD-500 헬기 등의 조립 생산을 진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면서 항공산업의 첫 걸음마를 시작했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주도의 정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출범했다. 1990년에서 1999년에는 5인승 소형항공기 창공 91을 시작으로 실험용 2인승 경비행 까치오, 지상관측용 무인 비행선 개발, 과학로켓 KSR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 단연 고체 추진체 KSR-2를 발사하고 인공위성과 성공적인 교신을 진행했다. 그리고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2000년에서 2009년에는 수수 국내 기술로 4인승 소형 선미익 항공기 반디오를 개발해 해외 수출에 성공했고 과학기술위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그리고 적외도 실용위성 아리랑 2호를 독자 개발해 세계 7위의 위성 보유국으로 성장했다. 2010년에서 2019년에는 실질적인 위성 개발의 성공 시대를 열었다. 천리안위성과 다목적 실용위성 3호를 발사했다. 그리고 한국우주발사체 나로우와 과학기술위성 3호를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했다. 이후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3A호, 정지궤도복합위성 천리안2A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2020 물결표 현재는 정지궤도복합위성 천리안2B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그리고 올해 수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위성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운용 중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며 우주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항공산업의 변천을 살펴보면 1990년에서 1999년에는 우리 기술로 경비행기 부하로 제작을 시작으로 F-86, F-5, F-4 등의 전투기를 도입하고 정비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국산안재기 수출시장 개척과 항공기체계 종합업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설립했다. 2000년에서 2009년에는 KT-1 기본훈련기, TO-10 고등훈련기를 개발해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에 수출하면서 국산 항공기 수출 시대를 개막했다. 2010 물결표 현재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 완료하고 소형 무장 및 민수헬기 개발 사업과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은 이처럼 1950년부터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노력이 중추적으로 작용해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TOP-10 진입과 K-방산의 초석이 되온 것이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항공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항공우주청 설립과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통해 앞으로 50년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이 협업해 진행한다면 과거의 무궁한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튀르키예 밀당, 덕, 미 의회, F-16 수출 보류서, 재검토, 선회. 미국 의회가 튀르키예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는 방안에 그간 부정적이었던 기류를 뒤집고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에 줄곧 어깃장을 놓다가 돌연 찬성표를 던진 외교적 승부수를 띄우면서 그간 숙원이었던 F-16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위 상원 다수당이자 집권당인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튀르키예에 대한 F-16 판매를 보류한 것과 관련 조 바이든 행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튀르키예가 주변국들의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이라고 전제하면서 가능하다면 다음 주 중으로 F-16 판매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튀르키예와 주변국 갈등 상황이 지난 수개월간 진정되었다며 그리스의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과 튀르키예의 향후 행동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이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그간 스웨덴의 나토 합류에 반대 목소리를 내던 것에서 전격 선회. 가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밝힌 직후 메넨데스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고 짚었다. 이에 오는 11일 예정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F-16 판매와 관련한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나토 회의에서 튀르키예에 대한 F-16 판매를 원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두고 그가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전투기 수출을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해석이 제기되었다.